기아차 노조 간부들이 회식 자리에 하청업체 여성 영양사를 지목해 참석시키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노조 측은 논란이 확산된 뒤에도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 호소인에게 사과한다며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노동자 권리 신장을 외치는 노조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오늘은 차순우 기자가 갑질 노조의 민낯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기아차 노조 간부들이 하청업체 소속 영양사를 불러 회식 자리를 가진 건 모두 세 차례. 특히 노조 간부 A씨는 하청급식업체 소속 특정 영양사를 지목해 회식 참석을 요구하고 업무 시간 외 보고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아차 노조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피해 호소인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하청업체에 대해선 해당 업체 독과점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공세적 입장도 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돈에 있어서의 그만큼의 식사질이 나아지지 않나? 기아 측 자체 조사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갑질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은 그동안 문제 제기도 못하다 최근에서야 인터넷 익명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기아차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아차 화성 지부는 직원이 13,000여 명이고 구내식당 한 끼 식사 단가는 4,500원 수준입니다. 하청 급식업체 입장에선 하루 두 끼만 계산해도 매출이 월 35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고객사인 셈입니다. 하청업체로선 원청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거란 겁니다. 노동조합 간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사 임원이나 거의 같은 입장으로 보거든요. 바꿔달라고 하면은 회사가 그걸 안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노조에 갑질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하청업체 전체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노조 측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건 내부 문제니까, 현장 재조직과 제휴할 문제니까. 노동자 인권과 권리 신장을 외치는 노동조합이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 보호는 외면해온 게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